Times.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크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39. 네, 세미 할로우 중에서 제일 적당한 크기 아닌가? 그렇죠. 적당하죠. 네, 이게 크면 멋있는데. 네, 멋있는데. 커요. 큽니다. 커서 멋있고 커서 뭐 또 불편하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 339가 나온 이유 자체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335의 어떤 디자인과 사운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피지컬을 좀 더 네. 작고 연주감을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네. 이제 고민해서 나오게 된 게 339인데 335를 치다 보면은 339가 또 뭔가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만큼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세미 할로우를 그런 식으로 좀 넓은 걸로 입문하신 분들은 오히려 339가 되게 이상하게 어색하게 작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텔레나 스트랜유의 기타를 치시던 분들은 335 잡았을 때 어색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339를 딱 잡으시면은 아우 아주 적당하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스트랩 위주로 치시던 분들이 굳이 335처럼 큰 기타가 자기는 뭐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미 할로우 처음 입문하실 때 이렇게 339로 입문하시면은 굉장히 기존 기타에서 네. 전혀 이제 위화감 없이, 바로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바로 그 기타가 339입니다. 자, 339는 예전에 뭐 저희 버즈비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기어인 게 에피폰 339가 제가 이제 최초로 그때 이제 10점 만점 시절 때 만점을 줬던 기어였고 그만큼 가성비의 화신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런 뭐 스쿼드 체계나 이런 점수 시스템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겠지만 그때 이제 범용성과 가성비에 포커스가 맞춰서 점수가 나갈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미 할로우의 매력, 어떤 솔리드 바디의 매력, 그 중간 지점에다가 네. 다양한 의외로 맞습니다. 다양한 범용성에 그리고 거기다 가격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초심자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더 더하면은 진짜로 아주 다채롭게 기타의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점수를 많이 드렸단 말이죠. 그런 게 사실 339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깁슨으로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썼던 339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339가 2019년도에 했던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했던 게 글로스고요. 2021년 올해죠. 올해 8월에 했던 게 이제 피겨드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모델, 일반 모델. 그때 글로스 모델은 선생님은 동안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세미 솔리드 기타. 쇠솔기. 아, 쇠솔기. 이게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이죠. 솔리드 기타의 그런 매력과 이런 피지컬에서 네. 오는 매력과 그런 공간감이 같이 느껴지는 뭐랄까 좀 더 씬라인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공간감이 많이 많아요.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의 세미솔리드 기타. 세미 335가 세미 할로우라면 339는 세미솔리드다. 솔리드. 약간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8.5가 그때 나왔었고 올해 썼던 339는 피겨드였어요. 피겨드는 이제 위에 탑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그 조합으로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올라가고 피겨드 메이플이 사용되죠. 축구판도 다 그게 사용됩니다.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목재값이 조금 더 나가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비싸봐야 뭐 한 25만 원 정도 예. 더 비싼 그 정도 느낌. 나머지는 지금 이 피지컬적인 수치에서부터 픽업 구성이나 이런 세부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딱 정말 피겨드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고요. 그때 선생님은 돌직구 돌직구. 이렇게 해줘. 그때는 동안 네. 돌직구. 약간 되게 직관적이네요. 한줄평이. 저는 그 진 삼국 무쌍이라는 게임이 네, 있잖아요. 네, 그거에 착안해서 진 삼삼구 무쌍 이렇게 드렸어요. 그게 점수가 피겨드가 너무 예쁘게 나왔었고 제가 약간 디자인 점수를 좀 폭주를 했죠. 네. 19점을 줬거든요. 디자인은. 네. 오. 그래서 선생님이 80, 제가 79였고 평균 점수가 79.5가 나왔네요. 아주 아유, 높은 점수를 많네.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기탐 스쿼드에서 79.5 가지고는 뭐 탑10은 꿈도 못 꿉니다만 그렇죠. 한 80, 한 4는 나와 이제 탑10 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인플레를 방지하려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좋은 기타들을 계속 쏟아지고 결국에는 지금 최고 점수가 80점대 후반까지 가 있죠. 87점대까지 가 있습니다. 뭐 스쿼드 B 뭐 이런 거 하나 또 만들면 돼요. 아 좋네. 스쿼드 좋네. 스쿼드 그쵸? C. 결국에는 뭐 인플레가 오면은 네. 뭐 액면 분할하면 되지 뭐. 네, 액면 분할하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ES 339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365만 4천 원. 자, 1년에 하루에 만 원씩 내면은 1년 동안 다 내면 4천 원이 남는 딱 그런 가격.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14,000원 내면 돼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3.16kg, 두께는 41에 이제
위에 아치, 아치 탑백이 다 있어요. 예. 45 나옵니다. 예. 12프렛 뒷둘레는 79mm, 탑은 스프루스, 3플라이, 메포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센터블락에 메이플이 들어가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가니 라운디드 C쉐입 내, 그로버 오토매틱 튜노에 키드니 버튼 달려 있고요. 그라프텍 노트에 43.053mm 노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픽업 세트는 57 클래식 4개, 브릿지에는 57 클래식 플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스위치, ABR1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39 그 스펙이죠. 바로 그거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역시. 새 소리. 좋다 이거 달짝지근하네. 달짝지근 그러네요. 야, 마샬로 바꿨는데 어떨까요? 오야. 오호. 이 느낌이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슈가 파우더 느낌이 예. 아니고 조청 느낌? 예. 어, 달짝지근 이런 느낌. 진득함이 있어요. 미들의 그런 풍성함 네. 이런데 그 인톤 저기 뭐야 이 공명감이 느껴지면서도 네.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입니다. 어, 지금 제로거든요. 리버브 네. 같은 거. 레조넌스가 확실히 에, 있어요, 있어요. 사운드.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어 있어요. 자 듀얼리스트 밟아 보겠습니다. 불러 아우 좋아. 네. 아 가래떡에 어, 조청 찍어 먹는 예, 그 느낌. 진짜 쫀득쫀득하니 막 레드라. 네. 아, 우와. 야, 이게 이렇게 굴렀나 얘가? 이게 3D 기타예요. 3D 예, 기타. 맞아, 그 이거 뭐 보이는 게 3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동안 네. 돌직구 달짝지근 네. 그래서 3D입니다. 동동동. 야. 네. 아, 좋네요. 마샬 게임. 야, 이거 어때?
좋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아주 신납니다. 오늘따라 약간 그 미들의 진득함이 좀 평소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글로스랑 피겨드 할 때랑 뭐 비슷한 사운드기는 한데 한번 이게 그렇죠. 확실히 그 뭐랄까 사운드적인 그런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글로스 피겨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은 화려하지만 순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맞아, 맞아. 네. 자 마지막 메이킹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드로 그거 이럴 수도 있네요. 좋습니다. 이거 뽑기가 잘 된 거 아닐까요? 아,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 이거 좋네요. 그 뽑기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확실히 지난 뭐 글로스랑 피겨드에 비해서 조금 더 미들때기 좀 강조된 사운드가 네.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달착지근이라는 그런 감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그 느낌이 막, 네. 네, 조청이 좀 느껴져서 네. 좋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다른 것들 글로스 피겨드에 비해서 이게 약간 좀 그 허니 에디션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은하철도 블루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난단 말이야. 아 좋습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 돼. 야 이거 참 좋네요 기타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39 오랜만에 기본 모델 네. 네, 순정 모델로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달다. 작은 고추가 달다. 네. 아 좋네요. 네. 네. 작고 달. 네, 네 작은 고추가 네. 달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세미솔리드 기타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3D 이렇게 네, 드리도록 3D. 하겠습니다. 동안, 돌직구, 달짝지근. 네. 네. 좋습니다.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여우. 가성비 선생님 저번에 이제 그 우리 피겨드에다가는 32점 주셨어요. 사운드 31이고요.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78점. 오호.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8.5입니다. 자 그때 나왔던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피겨드 모델은 선생님이 14, 17, 17이었네요. 가성비는 아무래도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떨어졌던 게 좀 더 비싸니까. 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선생님 그때 80이었고요. 네, 이번에 78. 저는 그때 79였고 이번에도 79. 79.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오는 약간 그 가격대에 대한 네. 300만 원대 중반이냐 후반이냐에서 좀 느낌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가성비가 좀 낮고 디자인에서 확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디자인이 좀 내려가고 가성비가 좀 더 올라간 네. 그런 느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점수는 진짜 비슷하게 네, 나왔는데 비슷하네요. 그때는 79.5 이번엔 78.5로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39 기본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보겠습니다. 1968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 799만원 그냥 800이죠 네. 800짜리 뷰티 앤 더 비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